안다. 네, 구독자이니라. 야. 근데 남순이 말씀이 없어. 아, 기분이 방송. 안 좋아 보이네. 들어가 볼까 방송을? 하하, 네, 하하기지롱님 어서 오세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 아니야, 저 기분 좋은데. 정 누나는 눈 감고 있어. 아, 그래? 뒤지기 싫으면. 되게 기분 좋아요. 남자친구. 오늘도 노래 한 곡 하러 왔어. 여기서 연습할래. 오늘도 노래 한 곡 하러 왔어. 잠깐만요. 비둘? 이게 안 되네. 잠깐만 기다려. 뭐 부르실 건데요? 어? 뭐, 아, 삼상기 고맙습니다. 잠깐만, 뭐지 창이? 아, 너 하나야가. 정 누나 이럴 때일수록 마음 굳게 먹어 다. 다른 거 할래. 나 뭐 되었어 그거? 저미드 진짜냐? 노래방이냐? 뭐 되었어? 몰라 진짜. 남궁이 노래방이야? 32개 감사합니다. 하나의 사랑은 불러? 200개 사도 아는 척도 안 해주니까 안 가는 거야. 그 뭐에 그 켜놨나? 아, 삼 고맙습니다. 30개 고맙습니다. 200개 사도 아는 척도 나 안 간. 키셔도 돼요. 키셔 켜도 돼.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셀림 시청자분들. 네. 아, 기분이 너는 이게 재밌냐 멍청이들아.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여.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였었는데 아니면은 뭐 다행이고. 아니면 다행이고. 아무튼 나는 그 노래를 목 안 풀었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근데 무슨 죄야? 셀리님 방 팬분들은 셀리님 방 팬분들 싫으시면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세요. 아, 남순이가 들어와서 노래 부르는 거 듣기 싫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쩡들쩡들이 개꿀잼이다. 키우키우키우. 포맨의 고백. 어려워도 해야지. 너 하나야는 아직 못했어. 쩡들쩡들쩡들쩡어엉엉둥으르 쩡들쩡. 아아아아아. 사실은 고민했었어. 네가 떠날까봐 내 맘은 불안했었어. 내 나름대로 나만이 생각했어. 네가 날 외면할까봐 내게 부담 가질까봐 난 두려웠었나봐. 여기 두 번째는 못해. 네. 난 내게 부족하지만 참 많이 부족하지만 세상을 다 뒤져도 나 같은 남자 없다는 거라니 조금은 어색하지만 많이 부족하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날 바라보면서 웃을 거야.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2절. 2절 하면은 망할 것 같아서. 네. 오늘, 아무튼, 게스트가 잡혔는데, 일본 BJ, 모모코님이라고, 건전하게 방송 잘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네. 아, 파이팅해. 2절 하라고? 잘 하겠습니다. 아니 뭐 2절. 아, 이거 딴 거 할래 그러면. 나이샤님 감사합니다. 딴 거 이제 무슨 소리야. 2절 안 돼. 아무튼 네 갈게요. 아, 딴 거요? 아, 1절만 하면 더 할게요 그러면은. 아, 저분 방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잘 모르는데.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빛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힘든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감사해요. 또 기도해요.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게 기도드리죠. 우리 함께 눈뜨는 아침과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안.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게 사치라는 것. 과분한 입맞춤에 취해 잠이 드는 일. 그래 사치, 그댄 사치, 내겐 사치. 아, 나 이게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 그 셀린 팬분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반응 보고 네, 노래 한 곡 연습하러 왔는데 아무튼 파이팅 하십시오. 갈게요. 아씨, 나 이거 모르겠다. 와.